술술할까? 이제 할까요? 지금부터 하면 한 1시간 뒤에 먹지 않을까요? 그거 따와야지. 야, 그래도 떡볶이 해 먹을 수 있는 재료는 좀 사다가 놨으면 좋겠다. 오뎅이랑 떡볶이랑. 이거 4,600원짜리 사도 돼? 지금 돼?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? 밀가루 반죽해서 수제비 떠야지. 수제비 떠서 진짜 찰지게 해야 되겠구나. 네. 반죽 내가 잘하지. 아, 나 이거 어릴 적에 나 집에서 수제미 해먹을 일이 있었으니까. 나 이거 배워야 돼. 뭐 넣으신 거예요? 소금. 하면서 물 조금씩 더 넣고. 그렇지. 그래, 이게 비율이 중요해. 뜨거운 물이어야 돼요? 뜨거운 물이었는데. 계속 치댈게. 반죽은 별거 없어. 많이 치대야 돼. 맞아. 노동집약적 음식. 그럴까? 그리고 튀길 것도 있어야 되니까 깻잎 큰 걸로 많이 깻잎, 따야 되겠다. 깻잎 따라가야 돼. 큰 거. 으쌰. 떡볶이 깻잎 넣으면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배추 튀겨 먹으면 맛있지. 가지 하나면 되지. 가지 어딨어? 너무 작은 거 같았어.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. 괜찮은데 반죽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. 예, 잘 되고 있네요. 뭐 찾으세요? 뭐 드려요? 감자가루는 없죠? 전분 없어요. 만들어 드릴까요? 감자 갈아가지고. 한 시간 걸려요. 한 시간 밖에 안 걸리는데? 한 시간 만들어요. 잠깐 쉬시면 괜찮아요. 점점 반죽이 커지고 있어. 한솥 끓이신다 봐. 지금 떡볶이 양이 한 11분 넘어. 언니 세 바구니야 저거 넣을 것만. 적당히. 씻어야 돼? 물이 모자라. 진짜 이거 깻잎, 이거 떡볶이 다 들어가는 깻잎 맞아? 깻잎 많을수록 맛있어. 나 믿어봐. 이 정도면 난 더 해도 될 것 같아. 충분해요, 충분해. 너무 좋아. 잘한다, 진짜. 퍼서 냉장고에 넣어야 된다, 지금 넣고. 불을 피워야지, 이제. 이제 불 피워도 되죠? 그럼. 그러니까 불을 피워야 되니까. 잘 배워야지. 참가지 여기 쓰라고. 네. 잘 쌌네. 이렇게 천천히 하면 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막 그냥 막 넣기 바빠가지고. 선배님 와서 너무 좋다. 너무 많은 걸 알려주고 가셔가지고 너무 든든해. 뭘 알려줘, 내가 알려주게. 이렇게 쌓는 게 불이 제일 진짜 잘 붙는 것 같아. 격자로.
그럼 그냥 여기 있는 물에다가 계란 삶아도 되죠? 네. 그럼 여기다 지금 해 그냥 떡볶이? 네. 조심하세요. 물 굉장히 많이 했네. 졸이려고 물을 많이 했거든? 매실청, 멸치 액젓, 간장. 너무 매운 거 아니야? 네. 잠시만요. 아, 뜨거. 모르겠다. 아니 그렇게 넣어도 모르겠어. 근데 이게 시도도 이렇게 많이 해? 좀 많이 해. 너무 제 지금 오 근사해. 언니 우리 이거 장에다 내다 팔아도 되겠다. 그럼 어? 너무 맛있어? 된 것 같아. 푹 끓이면 돼. 자, 푹 끓이겠습니다, 일단. 이거 이제 어떻게? 이거요? 지금 이제 꺼내면 돼요. 건지고 아까 2분 있다가 꺼내려고 그랬어. 투시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. 아, 잠깐만. 기름 부을 때 진짜 조심해야겠다. 이게 지금 이미 너무 달궈져 있어서. 내가 할게, 내가. 응? 내가 할게. 여기 살만. 있어. 어, 이게 확 이럴까봐. 비교야. 확 튈지도 모르잖아. 어. 비교. 비교라고? 얼굴도 조심해야 돼. 얼굴 나 이러고 볼 거야. 뭐 하나 쓸래? 머리? 나 마스크 같은 거. 그거 걸레야, 그거 걸레야. 언니, 우리 마스크. 어, 이거 드릴까요, 이거? 그래, 뭐 좀 하나 해주자. 그래, 마스크. 잠깐, 네. 잠깐. 아직 하나 안 돼. 그렇게 안 튈 것 같아? 아니 그래도 그렇게 안 튈 것 같아? 아니 그래도 몰라. 이거 봐. 이렇게 잔뜩 준비했는데 1억이야? 그래도 안 튈래. 1억이야? 뭐 한 거야 우리? 소중한 얼굴 다치면 안 돼요. 많은 사람이 슬퍼해. 다. 네. 언니 떡볶이는 계속 저렇게 끓일 어머, 거야? 떡볶이 쪼라. 잊어버리고 있었어. 떡 갖고 와. 떡 거기 옆에 놔뒀잖아 언니. 동댕하고. 쫄았어? 물 더 부어야 되겠어. 이렇게 이게 뭐야? 이렇게 네. 벌써 140, 100, 145, 149. 어머, 70 넘었어. 괜찮아? 응. 쫄깃쫄깃할 것 같아. 응. 얼마나 치댔는지 세상에. 고추 투입.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뭐야? 멋있어. 청양고추 많이 안 넣을게요. 수제비 좀 익히려면. 어, 그래. 뚜껑 다 넣을게. 얘는 이제 불을 슬슬. 떡 저기 수제비 하나 건져 먹어봐. 수제비 먹어볼까?
떡 너무 맛있는데 간이 맛이 없어. 간을 더 봐, 그럼. 왜 싱겁지? 그러면 저기 뭐 장을 조금 더 넣든지, 고추장을. 고추장? 간장이랑 적어 넣어야 되겠다, 액젓. 이대로 뜯고 싶은데. 싱겁지? 뭔가. 간 자체는 좋은데 응. 수제비의 간이 약간 길배서 그래. 그럼 좀 더 줄여. 응. 오케이. 맛있다. 맛있어? 아하. 아 맛있어. 장난 아니다. 아니 우리 다 합동 작품이지. 불 때문에 이렇게 다 좋은 거야. 그렇지. 불이 역시 불이 중요하지. 불이 진짜 중요해. 아 근데 뭘, 이건. 아, 넣을 게 없. 이제 다 넣었지? 된다. 무, 아, 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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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토리 무. 어제 주신 것도 먹어야지. 깍두기, 깍두기. 진짜, 진짜 맛있다. 아, 야, 진짜 탱글탱글한 거. 뱃속에다 버려야지. 남은 건 따가고. 그럼. 다 담아놨어요. 따가요. 나 저 반죽도 가져갈 거야. 이렇게 얹어서 한꺼번에. 어 수제비. 아, 네. 너무 맛있어. 진짜 와. 만족 잘했어. 최고 최고. 진짜 쫄깃쫄깃하다. 이게 뭐야? 정말 존득 존득 쫄깃하지. 아 이거 떡볶이 간을 되게 잘하시네. 너무 맛있다. 감사합니다.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맛있어. 우리 와 너무 맛있다. 우리 소담이가 한 튀김도 먹어야지. 튀김? 맛있어. 어 뭐야? 소리 봐봐. 야 튀김 옷을 너무 잘했다. 얘는 뭐야? 얘 청경채? 청경채. 청경채 먹어봐. 맛있어? 청경채 난 처음 튀긴 거 처음 먹어보네. 저도. 드셔보세요. 일단. 떠났어. 너무 맛있어. 맛있지? 또 해줄게. 뜨개 좀 먹어봐야지. 그래? 맛있다. 진짜? 이 웃어? 하루 사이에. 응. 잘 익었어. 맛있어. 잘했어. 이거 할머니가 준. 역시 맛있어. 네. 아니 튀김 좋은데 왜 이렇게 온데 묻어. 너무 바삭하게 튀겨갖고. 감사합니다. 우리도 떡 좀 뜨면 조금 더 뜰까? 답이었어? 아, 요만큼 남았어. 먹자. 먹자. 진짜 조금 남았지? 그게 다야?
떡볶이다, 떡볶이. 우리 돈 받자, 저거. 행복하다. 언니, 너무 맛있다. 내다 팔자. 또 맛있어. 지저분하게 먹었다. 난 왜 이렇게 지저분해 맨날? 와구와구 먹어서 그런가 봐. 나는 뭐? 너덜너덜 반죽. 아니 근데 진짜 치대. 사다가 했으면 이 맛 안 났을 수도 있어. 안 나지. 오래 치대고 막 때리고 그래야 돼. 아유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쉽지 않네요. 다시 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나중에요. 지금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. 충분히 즐기고 가고 있어요. 아이 좋아. 서울 간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